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다음은 미국 국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5.18 기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 소식하는 5월의 한글을 기억하고 민주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그리고 5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암흑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발전에 의해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의 혁신정신이 AI와 첨단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5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5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원순석 5.18 재단 이사장의 기념사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애동포 여러분,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세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광주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 원순석입니다. 다시 5월입니다. 어느새 4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5.18은 매번 새롭습니다. 1980년 5월 이후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마음에 수많은 인파들이 이곳 광주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의 5.18은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기치해야 해 역사를 만든 그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의 핵심은 절대공동체의 체험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 지키려던 공동체의 안전과 가치는 총칼의 두려움마저 극복하며 열망과 한으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이러한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과 이후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5.18 진실 규명 운동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항구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세계를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응원의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강주의 이름으로 연대하고자 지난 2000년 전향되어 이어온 강주 인권상의 올해의 주인공은 혈연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부당한 권력과 제도에 맞서 싸워온 홍콩 인권변호사 초항통 씨입니다. 또한 이란의 반인권적 교육정책을 변화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이란 교사노동조합위원회가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가 주목한 홍콩과 이란은 1980년 광주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세금한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이름들을 기억하고 함께합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열고 눈을
노당 노인들의 존재를 책임지시며 아픔을 극복하여 이룬 희열을 올리며 공감의 마음을 펼쳐 연대하여 실천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광주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특히 고달픈 태양산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향수를 살리며 5.18을 기념해온 해외동포 여러분의 거신적인 활동은 국내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5.18 정신을 알리는 데 공헌하신 해외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광기적 광주시장의 기념사를 영상으로 시청하셨습니다. 광주 광역시장 광기적입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도 5.18 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는 행사가 열리게 된다는 데에서 광주시장으로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미국 동남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태의 김성갑 위원장님, 김경호 위원장님, 또한 5.18 USA 파운데이션의 김명률 대표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5월 정신은 80년 5월 광주라는 공간에서 넘어서서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률 대표님께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5.18 기념일이 지정된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8월 8일 캘리포니아주 5.18 기념일 지정 기념행사도 계획 중으로 듣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기념일 제정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80년 5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도 5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오늘까지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는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내주시고 계시니 저 또한 그리고 고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5월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총선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국민투표 개헌투쟁을 해나가고자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총선과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돌봄에서 교육에서 산업에서 대한민국 광주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런 일에 함께 계속 손잡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틀란타 한인 동포 여러분, 오늘 5.18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평범한 시민 학생들이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애틀란타 한인회장으로서 광주 영웅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5월 광주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호남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더욱 든든해졌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5.18은 불우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리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었고 왜곡되었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기록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5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5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5월 광주의 숭고한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며 750만 해외 동포의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에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파진 동포의 사회도 5월의 정신을 기승해 더 이상 애틀란타 사회도 분열이 없고 서로가 좌파니 우파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동포 사회 화합의 한마음이 돼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보다 보듬을 수 있는 애틀란타 사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파진 동포의 사회도 5월의 정신을 기승해 더 이상 분열과 대립이 없고 우리 애틀란타의 먼 미래를 전국이 전 민주 동포들이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엄숙한 마음으로 5.18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형률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장님의 지명서가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장 김형률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바쁜 시간에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을 의를 되새기고 또 그 정신을 기리고 그 당시 희생당 그 무고한 시민들을 추모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은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3년 전 군사독재 정권에서 맞서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나섰던 분들은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또 이웃이었습니다. 또 평범한 시민이었고 또 학생들이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빠였고 엄마였으며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평범한 시민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섰던가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오직 조국의 민주화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모습은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독일의 인권운동가 바이오 슈나이스 목사는 광주는 깨어있는 양심과 열린 눈으로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려는 경고의 공태에 경고하며 폭력, 전쟁,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뭉쳤던 새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새 역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정신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여야 진보 보수가 아니라 양심과 행복 실천해야 할 것이며 또 시대와 눈을 맞추고 세대와 발을 맞추며 우리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더불어 함께 민주 평화 시대를 여는 그런 애틀란타 동포들의 역할이 있기를 기대하며 저는 5.18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시민과 당시 항쟁을 했던 분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영웅들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작년 8월 8일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SR-120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5.18 민주화운동의 증거와 기록을 그리고 그 귀중한 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민주화의 메카로 만들었고 군사독재에 억눌려 있던 한국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학생이었던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시의 시민들이 참여한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5.18 민주화운동은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자유, 국가 개념과 일치한다. 이 내용은 HR-120의 내용입니다. HR-120은 2022년 8월 8일 민주주의 공화정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회에서 매년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의 기념일로 통과했습니다. 그날의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감동이 몰려와 가슴이 갑니다. 여러분, 광주는 망월동에 우리 영령들이 계십니다. 달을 바라본다는 그런 동네로 우리 영령들이 하신 말씀은 산자여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영령들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프리프 교장님이신 김백규 교장님께서 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장문을 이렇게 써왔는데 이걸 읽기 전에 우리 아틀란타 한인 동포들은 아직도 광주 민주화에 미치질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동참하면 더욱더 빛날 일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세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자유와 인권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이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고 있는 공식 명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만 43년 전 광주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그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불순 세력들에 의해 감추어져 왔습니다. 이젠 영원히 묻혀질지도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그 당시에는 이미 초창기 때나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바쁜 나머지 대한민국 전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그날의 광주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슬픈 역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재산을 지켜줘야 할 정부와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잊고 적을 향해야 할 촛대를 오히려 무고한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난사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이었으며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녕 그들이 불순한 세력들과 야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폭도들이었다면 왜 떳떳이 발포의 진상을 밝히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인권과 자유가 억압되어 있던 암울한 시대에서 국민의 인권을 오직 무력으로 짓밟으려는 신군부의 총칼로부터 그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호련히 일어선 평범한 시민들이었으며 학생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나라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두를 사리고 있는 많은 가족들과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광주의 진실을 대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버틸 수 있었고 서슬퍼런 독재의 터널을 지나서 비로소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이 인정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4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통회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5.18 광주는 해결되지 않는 역사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떠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서슬퍼런 권력 앞에 인권이 짓밟히고 원통하게 죽어가는 영혼이 없는 국가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희생당한 많은 영령들과 유가족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던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어둠이 빛을 끊을 수 없기에 그분들의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노라고 단언하며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5.18 비리오 신청시간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5월의 영령을 생각하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죽었을까?
돌파한 희생 영역을 위한 살풀이 공약을 해 주십시오.